해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우리 신한금융투자에 참 인재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또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소부장님 말씀이에요. 네. 네, 정말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인사이트 주고 하셨습니다. 네. 선배님이시죠? 예, 네, 선배님이시죠. 네, 잘 모셔야죠. 네. 네. 자, 오늘 각을 한번 좀 재볼까요? 예, 오늘 각 안 나오는 날이었고 미국 증시는 역시나 뭐 15일이 디데이라는 상황이 다들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아, 도대체 15일만 지금 예, 보이군요. 추가 15%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연기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오리무중인 거예요. 뭐 중국은 뭐 예전에 한 것까지 없애달라는 입장이고 아마 미국은 야, 이거 안 붙여주는 걸로 땡 아니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온갖 협상이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의 뭐 움직임을 보면 아 이거 안 붙이겠구나 붙이겠구나 이게 좀 나오는 게 없습니까 아직? 협상을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지금. 협상을 할 거다? 예, 1차 뭔가 스몰 딜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조마조마한 거야.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진짜 나오는 거 맞아?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눈치 보기로 하루를 마감한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것에 변동성이 없는 상황으로 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소폭 빠지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고 이제 15일만 지켜보는데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12일 날에는 이제 영국 총선이 있고요. 아, 네. 내일 모레요? 네, 그다음에 그 FOMC 회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번 건 아무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요. 그 뭐 옛날에는 그 FOMC 회의에 도대체 무슨 얘기 할까 매일 그 얘기만 일주일 내내 했었는데 아, 15일만 보고 있군요. 네, 이제는 뭐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0.7% 반영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0.7% 금리 인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벤트는 있습니다만 뭐 비슷한 얘기 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정도의 예상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오히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라가르트 총재가 드디어 이제 연설을 합니다. 네. 네. 그 뭐 우리 김일구 상무님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폰데라이어라고 독일 여성분이 이제 국방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래는 독일이 갖고 가야 될 것을 지금 프랑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저기 ECB 총재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지정이 되고 나서 네. ECB 총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시장이 원하던 바로 그 얘기를 했죠. 즉 재정을 써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임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되어지는데 네. 어찌되었건 ECB 총재가 재정을 써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중앙 그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유럽의 국가들이죠. 각 국가들이 재정을 정말 써준다면 특별히 독일을 위시해서 재정을 써준다면 네. 이건 내년도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뉴스예요. 증시 입장에서는. 예. 왜냐면은 맨날 마이너스 금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긴축적인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돈을 풀겠다는 거니까 이제 유럽까지 돈을 풀면 일본도 돈은 이미 풀어놨고 앞으로도 더 풀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오늘 또 올라왔는데요. 그 저기 총자산 데이터 네. 다시 올라와요. 2주 연속 다시 올라왔어요. 네. 한 주 잠깐 쉬었죠. 살짝 꺾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 지금 지난주에 올랐고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돈을 계속 푸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돈을 푸는 상황에서는 돈 푸는 국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러느냐. 네. 네, 그거죠. 저희가 칭찬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 한국 증시를 막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증시 참 좋은 증시입니다. 대단한 증시입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항상 칭찬 좀 해주려고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할 게 있어요. 칭찬을 하죠. 아니, 잘하는 증시입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무슨 이게. 뭘 왜 다 감성팔이야. 감성팔이. 아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가지고. 이해는 돼. 네.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뭐 네. 뉴스가 막 나오고 오늘도 뭐 몇 가지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전기차 이제 그 다른 나라 건전지 쓴, 아 배터리 쓴 네. 전기차 보조금 준다고. 준다고. 그동안 안 준, 그동안 안 줬었는데. 근데 왕이가 왔다 가자마자 그런 조치가 나왔더라. 네. 응? 배터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말고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제일 크죠. CATL이라는 회사가 제일 크죠. 수입 배터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파나소닉. 일본도 있죠. 일본? 네, 일본도 강자죠. 네, 전통의 강자입니다. 네. 네, 우리 거 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중국의 두 군데 삼성과 LG가 모두 나가서 공장도 지어놓고 했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전기차 한번 타보시라는 거 꼭 권유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전기차요? 네. 왜요?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안 타보셨어요? 좋아요. 타보셨어요? 전기차? 네. 한번 타보세요. 한번 타보셨어요? 네. 직접 운전해 보셨어요? 네. 제로백이 어떻게 되던가요? 제로백 뭐 젤 정도까지는 못 타봤고요. 아 물론 옆에다 시계를 놓고 재진 못하죠. 네. 느낌으로 훅 그런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동차 매니아가. 아 그런 것도 저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저를 오늘 가르치려고 드시는 거예요? 못 타세요 도대체 차를. 아 그게 아 네. 저는 발도 수놓고 자전차. 자전차 왕 엄복통. 네. UBD 지수. 그래서 네.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금방 100km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탈 때는 가끔씩 밟아주시는구나. 해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중시하는데 이거 까면 역시나 예상대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큰 차이는 네. 제로백이다. 제로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반 차가 제로백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기차 뭐 타셨었는데요? 두 개 타봤습니다. 네. 볼트하고 볼트 코나 코나인가? 네, 하여튼 아이폰이? 네, 코나. 네, 네, 신형 코나. 네. 확실히 신형이 낫다고요? 타보니까. 테슬라를 못 타봤구나. 죄송합니다. 네, 주변에 없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아, 이거 확실히 이제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대체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저가 차 세그먼트에서 이런 정도의 그 뭐죠? 이 달리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네네네. 거에 조금 놀랐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차는 조금 고급차 종에서 나오는 그 등판력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출발을 가속력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딴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S&P 0.3% 빠졌습니다. 0.32% 빠져서 3,135.96이고요. 다우는 0.38% 떨어지면서 27,909.60. 나스닥은 0.4% 떨어져서 8,621.83. 러셀 2000은 0.39% 떨어진 1,629.50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떨어졌고요. 달러 지수 0.05% 떨어졌으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이 변동이 없고 원하는 소폭 약세 나타냈고 금리물은 뭐 장기물은 2BP 정도가 떨어졌고 단기물은 오히려 뭐 큰 변동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으로 오히려 금리가 소폭 올랐고요. 네. 국내 금리는 방향성 별로 잘 안 잡히네요. 오락내락 오락내락 계속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몇 달짜리 추세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 금리는 추세가 나올 때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구릿 가격이 지금 5개월 만인가 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영국에서 기준으로. 구릿 가격이 올라가요? 좋은 뉴스죠. 아유. 좋은 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바로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면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번 미중 무역 잘 풀리고 나서 미국 금리를 정말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네. 합의 끝나고 네. 끝나고 스몰 딜이라도 나온다면 네. 안 나오면 뭐 그냥 꽝이니까 그때 네. 가서 다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요. 네. 아니면 지연이 되는 것도 뭐 애매하지만 지연되는 것도 작은 스몰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과할 건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스몰딜이 통과됐을 때 지금 미국의 채권 전문가들은 10년물 기준으로 2%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하거든요. 아, 금리가 오를 거다. 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한국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 다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더 금리물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부동산의 화랑도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와.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가 부동산이? 네,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연말이라서 모임이 많잖아요. 네. 많이 다니거든요. 네. 커피집 외에는 사람이 없네. 아. 네. 커피집에는 사람이 없어요. 상가 지금 썰렁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지금 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미분양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상가 쪽이 조금 위험하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보니까 오면 이거 뭐야? 뭐 이 정도야? 신도시, 혁신도시 이런 데 가면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상가만 그럴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가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그냥 가는데 네. 견딜 수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고민이 네. 이제부터 한번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기술주들은 항상 굉장히 한국처럼 반응을 크게 합니다. 네. 이런 정도 안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뭐 애플 1.4%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빠졌으니까요. 기술주들은 반응을 좀 크게 하는 거고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면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역 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의 수출 흐름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해관청소에서 발표한 11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같은 해 같은 기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 네. 이렇게 얘기했고 수입은 0.3% 증가 그리고 무역 흑자는 7.5% 축소 그래서 중국 데이터는 확실히 안 좋아지는 분위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외국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퇴출하겠다라고 중국 그 공공기관에서 퇴출 네 없애고 자기네 걸로만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야 뭐 이미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고 뭐 유가도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네. 조정받는 거니까 뭐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가격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신호다라는 네. 보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네. 고점 아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야 고점이다.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마찬가지고 동서고금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내년도 2, 4분기와 3, 4분기 내년도 2, 4분기와 하반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통신 업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탐방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주요 통신 업체들을 지금 다시 쑥 다 보고 있는데 통신 업체들이라면 뭐 통신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네. 여의도에서 하는 IR도 있고 직접 가는 한방도 있고 이래요. 네. 여의도가 좋은 게 이제 그런 IR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뭐 한 3시간에 두세 군데를 돌 수 있어 참 좋았는데 네. 거기 가보면서 입구에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위험 시그널이네. 근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신과학에 처음 했을 때 그리고 공개 방송 뭐 대구 갔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어떻게 되냐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바이오가 오를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통신에 관심이 조금 많은 애요. 지금. 예, 통신을 공부를 해보면 한국 통신 기업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네.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호주, 중국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근데 관심이 너무 많네요. 네,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위험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많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 물려서 관심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아니 실제로 올 테니까 가보면 물린 사람이 꽤 있어. 아. 고점에 산 사람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잘 돼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린 사람들이 꽤 많다. 네, 거의 언제나 그런 사이클인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워낙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네. 쉬고 있는 휴직입니다. 네. 이 휴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지금 중국과 미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투자를 할지가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빠졌는데 한 가지 확실한 그 신호는 있어요. 동경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5G 하겠다고 일본은 분명히 했어요. 네. 최소한 시범 서비스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앞서서 일본 관련 매출은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 매출 하나 가지고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 매출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네. 매출이 지금 자꾸 워낙 규모가 큽니다. 전 세계 30%가 넘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5G 하고 있죠. 5G가 네. 근데 5G 써봤어요? 저는 안 써봤어요. 써봤어요? 저는 4G입니다. 네. 근데 5G 아니, 근데 5G 쓰면 뭐 확 바뀌어요? 약간 빠른데 연결 끊기는 게 있고 완벽한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커버리지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각 도시별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고속도로별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붉은색 점으로 커버리지 한 걸 보면 집중 4G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벌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다 지도 전체가 벌게요. 커버리지 안 된 데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됐고 빌딩만 안 된 거가 있어요. 거기에 광 케이블 설치해서 뭐 그런 걸 안 한 네. 설치를 안 한 쪽만 안 되고 웬만하면 다 되는데 5G는 이제 막 시작인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요. 통신 투자자분들은 주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통신사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바른 답이 나와요. 이거는 통신사 기준으로? 네, 내가 SK텔레콤과 KT의 사장 주주라고 네.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돈 안 벌리는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통신만 깔 수 있습니까? 아. 뭐가 벌려야 하죠. 그래서 제가 게임이 풀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게임이. 게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미국발이어야 돼요. 5G의 확산의 콘텐츠는 미국발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5G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내 주변에서 와 형님 5G 썼더니 장난 아닌데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불편하다 힘들다 뭐 그냥 응? 와이파이 났다 뭐 응? 배터리만 더 든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네네. 5G 세상이라는 게 뭐 본격적으로 확 하면 확 바뀌어요? 김 프로님 주변에는 5G를 사용하실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더 많지. 내 주변에 5G 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당신 두 분보다 그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여차지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네. 검증이 안 됐다 이거야. 아, 폰을 사실 분은 많지만 그 컨텐츠를 네. 사용하실 분이 없다고. 아유, 주변에. 내가 컨텐츠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럼 4G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해 그건 4G로 다 커버리지가 됩니다. 유튜브 뭐 이런 건 그냥 4G로 다 돼요. 내가 사실 이 재미를 위해서 내가 뭐 IT의 거의 문맹처럼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렇지. 네. 오늘 저 점심 먹고 다 집합. 그 한번 폰 해가지고 콘텐츠 누가 더 많이 소비하나 한번 해볼까? 소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형님이 제일 네. 사무실에서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네. 야, 컴퓨터 이거 한글로 어떻게 바꾸냐 이거. 이거 말이에요. 컴퓨터 한글을 못 바꾸고. 형님 이건 그냥 그 컨셉으로 가시죠. 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곽도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